지어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거의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그 사건들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또 하루 동안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다시 성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세 남매가 사는 집에 묵으셨습니다. 바로 베다니의 세 남매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 또 잘 대접을 받으시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서 지금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그러한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좀 시장하셨더라. 그래서 추측하기에는 아마 아침 일찍이 일어나신 거로 아침을 들지 않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멀리서 멀찌감치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기에 가면은 좀 무화과가 열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까이 갔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내가 이제로부터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러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다.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죽어있는 그러한 참 모습을 예수님께 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 그 베드로가 말한 대로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 사실 무화과 나무는 죄가 없지 않는 것인가?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기후와 역사와 그 환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이제 입성하셨는데 그때가 4월입니다. 그래서 이 4월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사실 열 때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다섯 번에 걸쳐서 여름 동안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4월 달에 그 열리는 그 무화과 나무의 이름은 파게라는 거예요. 파게. 예. 그러나 나머지 네 번의 무화과 나무 때에 열리는 그러한 그 열매의 이름은 테나란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았던 그 무화과 열매는 파게인데 사실은 그 베드로가 그 테나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까닭없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저주란 그 헬라어의 카타로마이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떠한 물건에
재앙을 내리라고 비는 것을 카탈라오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참으로 저주를 한마디로 저주를 하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참으로 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참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치료자이시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이름 그대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창조의 주님이시지만은 또한 파멸의 주님이시기도 하는 그러한 무섭고 두렵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잘알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전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참으로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참으로 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 그러나 그들 안에 실제로 주님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야지만 마치 돌감나무가 단감나무가 되어서 단감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신앙의 경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한 실명한 소경을 나면서 소경인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참 배고파서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어 참 다섯 개의 빵과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그 로마 병정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 기적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에 내려올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도 예수님이 자의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저주하셨고 또 무화과 나무도 또 의로운 성령의 감동으로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무화과 나무가 사월이 되어서 파괴라고 하는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것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하고 뭐 보기에 뭐 아름답고 또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이것은 이파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이것은 씨앗이 없는 것입니다. 수정되지 않았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되죠. 그런데 꽃이 피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그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서 그 꽃을 꿀을 따먹으면서 그 꽃가루를 그 암술에다가 묻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열매가 꽃은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자라났던 그 굴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저희 집 앞에 감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나무 중에는 참으로 단감도 이렇게 수확을 하는가 하면은 땡감이라고 하는 먹어서 그냥 떨궈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떫은지. 그래서 왜 이런 나무가 심겨졌나.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감나무는 달고 어떤 나무는 땡감이라. 그런데 그 일하시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접부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접부침을 할 때 지금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도 보면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감나무에 접부침을 받아서 단감을 여는 나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돌감나무가 가지가 잘라서 그 단감나무에 이렇게 접부침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돌감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원통만 남겨놔요. 그리고 나서 그 돌감나무의 가지에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단감나무의 가지를 거기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프로 감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게 돌감나무가 다음에는 단감나무로 변화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뭐 이 접부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돌감나무가 예수님의 그 나무로 인하여서 단감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가지를 다 제껴버려요. 자존심의 가지도 꺾이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신분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가지가 먼저 십자가에 넘겨줘야 돼요. 이것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접부침을 받으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접부침을 주셨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수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이거예요. 덜감나무였던 우리가 단감나무로 거듭나야 단감나무를 열게 된다는 것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이 내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건두 번째로 또한 영양분이 없을 때 아무리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단감나무로서 시작이 되지만은 어떤 거름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느냐. 맺기는 맺지만 잘 맺느냐. 또한 당도가 높으냐, 이게 상품 가치가 높으냐, 이것은 무슨 걸음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또한 어제 그 사과 그 나무를 이렇게 농사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 나무의 많은 수확을 정말 당도가 높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걸음을 잘 줘야 된대. 퇴비를 주고 질소가 많은 그러한 동물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은 열매가 잘 맺지를 않는다는 거. 왜 맺지 않습니까? 난 놀랐어요. 그랬더니 질소 성분이 많은 것이 들어가면 이파리만 무성해. 나무만 커지지 열매는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또,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항고지혈제, 또,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러한, 해조류라든지, 이러한 것을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감나무, 사과나무라고 할지라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적절하게, 특히, 인이 많이 들어있는 퇴비를, 또, 비료를 주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기질과 적절한 칼륨과 칼슘과 또 재를 또 나무에 재를 해서 재를 뿌려주고 이러한 걸로 해서 인성분이 많아지게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사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비료가 잘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 적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비료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 열매 맺기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을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당뇨, 고혈압 생기는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야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열매,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무 많은 바람을 맞으면 안 돼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동편에 불어오는 그 사나운 바람. 이 바람을 많이 맞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신
그 세파에 흐르는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여러 가지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이 때로는 열매 맺는데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너무나 세상 속에서 그 세파의 바람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과잉되게 욕심을 많이 가지고 일만 많이 하고 노력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인 우리 은영 자매에게도 전화를 통해 항상 영상 통화, 너 너무 100%너 있는 거다 내놓지 말라.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쉴 때는 좀 쉬어라. 안식이 중요한 것이다. 화살이 멀리 많이 나가려면 뒤로 많이 당길수록 이러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시험을 당할 때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많은 것을 성과를 거두려고 하다가 오히려 번아웃 돼 버린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게 있잖아요. 탈진되는 거. 이것이야말로 참 구제불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30년도 초에 헉슬리 교수는 미래에 어떤 사람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 이제는 그 로봇가 모든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은 그저 조작해서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20세기와 21세기의 경제적 성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업무 부담이 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 과학이 요새 뭐그 AI라고 하는 로봇들이 이제는 앞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사람이 좀쉴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생산성의 향상으로 생긴 이익, 그것이 바로 돈으로 나타나는데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의 형태로 그것을 받았는데, 시간의 형태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욕심을 절제하고, 그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오히려 시간으로 이걸 받았으면 좋은데, 그것을 물질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은 풍요로워졌어요. 경제적인 성장은, 우리나라도 말이요. 과거의 한 30년 전과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년이면은 3만 불, 정말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들어, 세계에서 7개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5천만 이상, 또한 3만 불 이상 선진국 대열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러한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의 그러한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도 그런 나라들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제 강국이 될 것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 낙태율, 뭐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요새 뭐 낙태 그 합법화니 뭐니 하는데 세계 우리나라처럼 많은 낙태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또한 교통사고율이라든지 이혼율, 이 경제적으로 많은 그러한 성공적인 열매는 성과는 얻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행복합니까? 과연 우리가 과거의 30년 전에 이웃들과 함께 서로 나누며 살았던 그러한 그 애정 어리고 정감 있는 이 나라 민족의 그 정감이 어디로 갔냐, 이게. 너무나 경쟁적이고, 너무나 서로 간의 그러한 알력과 계층 간의 다툼과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작은 경제적인 것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열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가정과 사회가 안정을 가지고 좀더좀 가정이 행복하고 좀더 사회가 서로 간에 그러한 알력이 없이 서로 간에 돕고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성과를 올리는데 우리가 너무 시간적으로 이렇게 허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토양과 물이 나쁘기 때문에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좋은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품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도 토양이 좋지 아니하면, 또 물이 좋지 아니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 심겨져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떠한 직장에 심겨져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수를 받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나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사는 내려온 외투를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단에서 여리고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엘리사의 그 능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 지금 여리고 성에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축들이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를 향하여 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그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담자 그것을 강에다가 뿌렸어요. 소금을 다 뿌렸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는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 고을에 죽은 가축도 없고 이제 열매도 풍성하게 내리게 되리라 했더니 지금까지 아주 열매가 잘 맺히고 가축들이 물을 먹고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이러한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고을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교회를 축복할 때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는 모든 일에 참 과수가 열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영육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는 다시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여러 저기 어린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 거울에 축복을 줬는데, 그래서 그 거울이 놀라운 생명이 넘쳤는데, 아, 이 어린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한 100여 명 나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리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그 놀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 성령의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분이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주한 거 아니겠어요. 뒤를 돌아다 보면서 저주를 하니까
앙콤 두 마리가 나와서 41명을 찢어 죽였다.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회방하는 것, 이것은 용서치 못하는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마귀의 힘, 바알제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를 해방하는 것, 대적하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행위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 이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복을 받은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절대로 조롱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이 떨어져야 돼요. 인간의 육신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자기의 어떤 권세를 가지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꽃처럼 화창하게 피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떨어져야, 이러한 인간의 영화가 떨어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과 나비는 꽃이 떨어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됐다가 그러한 이득을 옆에서 얻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권세에서 내려앉으면 금방 배신하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꽃을 피우는 것을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방편. 여러분, 사과나무에 그 벚꽃도 한번 보세요.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벚꽃이 얼마나 화창하게 핍니까? 봄이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벚꽃놀이 구경도 하고 말이에요. 사진도 찍고 그냥.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벚꽃이 쫙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벚꽃이 꽃을 피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뻗지가 열매가 나타나게 해요. 사과나무가 꽃을 피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과의 가치는 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벚꽃나무의 가치는 벚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화는 언젠가는 떨어져요. 육체는 시들고, 육체의 꽃인 인간의 영화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면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라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은 나비와 벌들이 들어와서 정말 그 암술에다가 꽃가루를 풍겨주고 그 꽃가루의 시방 속에서 씨앗의 생명이 동태하게 되면은, 태동하게 되면은 이제는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시방에 있는 씨가 이제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과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은 그 사과 열매 껍질이에요. 그 속에 있는 씨가 비로소 사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귀하게 여기는 그 이유는 열매의 맛이 아니라 그 속에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밀이라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열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것이 떨어져야, 그 믿음을 통해서 떨어져야, 그래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는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을 피우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답게 많은 영혼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를 점검할 때가 옵니다. 정말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너의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로 던지움을 받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감나무가 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사라지게 되고 언젠가는 누구나 다 노쇠해지고 육신의 장막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이 썩어지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쭉정이는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교만하고 정말 그 속에는 경건의 모양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능력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수정되어서 이제는 거듭나야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생명으로 육신으로 아버지 일어나게 한 것처럼 태동하여서 태어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바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자만이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거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많은 풍성한 열매를 사시사철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인생의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언젠가는 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열매로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부릴 부귀영화 철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섭리,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는 분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연약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하심과 회복함을 경험하며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 대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열매를 거두시고 그 열매는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